오 진짜로? 중요 보이도 그렇고. 아 같이 커플끼리 와가지고 굉장히 뭔가 좀 개성 짙은 그런 좀 느낌 나가지고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조금만 인터뷰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만 인터뷰하고 상품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일단 왠지 그 느낌이 사실 그 코에 있는 피어싱 되게 하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요 정도면 뭔가 패션과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소거든요. 예, 손은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손은 아니죠. 맞잖아요. 아니에요, 소예요. 아, 소세요, 지금. 아, 일하셔야죠, 그럼요. 네. 여러분들,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굉장히 약간, 보세요. 제가 살짝만 한번 이렇게. 아, 여러분들, 보라색 이거 되게 소화하기 쉽지 않거든요. 소화를 너무 잘하셨습니다. 약간 직업이 좀 모델이라던가, 아니면 뭐 패션과 좀 관련된 그런 일을 하신다던가. 저기, 피어싱 파토샵에서 일하고 있어요. 귀 한번 찍어도 괜찮을까, 혹시나? 예. 귀는 뭐 보편적으로 좀 많이 하시니까 맞잖아요. 근데 좀 특이한 코, 그 턱이 또 보이거든요. 맞잖아요. 자, 턱도 한번. 예, 이렇게 좀 보이시거든요. 이 피어싱을요? 예, 예. 그냥 개성 뭐 좋아하니까. 예. 아, 개성인 거 좀 좋아하셔가지고. 근데 정말 좀 신뢰가 안 된다면, 저 코 풀 때는 어떻게 푸시나요? 아, 진짜로. 진짜 궁금해서. 아니, 코 풀 때는 그냥 얘들 안 자게 돼 있어서 상관없어요. 뭐 빼고 해도 되고. 아, 이거 빼고 또 끼고 하시나 보구나. 오, 이렇게 빼면 안 막히나요, 혹시? 바로 막히지는 않아요. 아, 그렇죠. 그 막힐 시간이면 코가 막힌 게 더 빠르겠죠, 맞아요. 그렇죠. 나 코 피어싱 한번? 아, 저는. 지금 바로 하러 가실 수 있는데. 아, 제가 참고로 거의 소띠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어, 그럼 뭐, 그렇죠. 뭐, 비슷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하시니까 뭐, 좀 뭐, 바뀐 점.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뭔가 포인트? 얼굴이 약간 밋밋해 보이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오, 그렇죠. 지금 저 열쇠 잃어버려가지고 열쇠 팔어. 좋은 방법 생각났습니다. 코에다가 열쇠를 거는 거야, 이렇게. 근데 코에다가 열쇠를 걸면요, 잃어버릴 일이 없어, 맞잖아요. 그럼 문 따고 다시 코에 끼우고. 얼마나 여러분들 좋습니까? 그럼요, 거기 딱 달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뭐.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그렇죠. 어우. 눈앞에 보여야 안심이 돼. 그럼요 그럼요. 밥 먹을 때마다 계속 입에 거슬리니까 하루에 세 번 체크할 수 있어요. 밥 먹을 때마다. 네 살 정도? 다섯이요. 기본적으로 초급인 분들에게 좀 추천해 줄 만한 거. 요새는 귀도 많이 하긴 하는데 예. 얼굴, 코 같은 경우 이런 데다가 딱 포인트 되고 예. 약간 코도 높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딱. 아, 코를 딱 포인트로 해가지고 코가 높아 보이는, 좀 커 보인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아, 그러면 정말 남자들이 정말로 좀 커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위에도 하면 더 커 보일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혹시? 그렇죠, 그렇죠. 왜 저는 왜 갑자기 한 군데가 생각이 날까요? 예. 제가 이상한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뭔가 좀 여러분들 커 보이는 데 있어가지고 피어싱하면 되게 좋다. 그렇죠. 여러분들 커 보이고 싶은 그곳 꼭 하시길 제가 진심으로. 근데 진짜 농담 아니고 이렇게 네. 좀 중요 부위도 해달라는 분들 계시나요, 혹시? 네, 많아요. 은근히. 약간 중심 부위 쪽에는 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약간 여성분도 혹시 계신가요? 네, 여성분도 중요 부위에다가?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계속 상상이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피어싱은 좀 특이했던 혹시 부위 있으신가요? 목덜미 뒤로 하던가 막 이런데 보이지도 않는데. 목덜미도 은근히 좀 많이 하세요. 아 진짜요? 여자분들이? 네.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머리 묶으면 뭐. 아오. 목덜미 뒤. 있고 겨드랑이도 혹시 있나요? 겨드랑이는 아직. 아 겨는 아직 없구나. 겨를 내가 한번 해야겠다 여러분들. 겨를 제가 한번 뚫어야겠다. 아 참 스튜디오 아시겠죠? 참 스튜디오. 나중에 꼭 여기 한번 꼭 하고 싶다 하시는 혹시? 저는 거기 니플. 예? 니플 하고 싶어요. 니플이요? 뭐 어디에요? 가슴 쪽. 제가 실제로 아는 그 독일 이제 여자분 중에 아 프랑스 여자분이구나. 실제로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꼭지에다가 이렇게 하셨다고. 되게 흔하게 많이 들어요. 남자분들이 더 많이 하세요. 그게 아 남자들도 한다고요? 네. 오. 뭐 약간 락 하시는 분들이나 아 진짜로? 많이 오. 나중에 락 하시는 분들은 막 기타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기타 칠 때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를 여기다 좀 달아가지고 네, 혹시나 치다가 혹시나 끊어지면 맞잖아요. 본인은 코에다 아까 전에 그 네, 열쇠 하듯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 본인은 꼭지 돌리면서 튜닝을 하는 거지 맞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커플분들 중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니플 각자 이렇게 같이 와서 같이 손잡고 저희 니플 해주세요 이런 분도 계시나요 혹시?
오 진짜로? 중요 부위도 그렇고. 아 같이 커플끼리 와가지고. 오. 요. 와우.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굉장히 아우. 아, 이 되게 재밌는 게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분과 얘기하니까 자꾸 뭔가 상상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나, 이태원이다 보니까 어. 저는 그냥 느낌이 딱 오는 틀에 갇혀 있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나의 이런 코 뚫에도 이해해 줄 수 있는 맞잖아요. 내가 나중에 의식이 뚜렷한? 내가 나중에 여기다가 어 뭔가 쇠를 꽂더라도 그렇죠. 나중에 뭔가 이렇게 사랑을 나눌 때 딱 봤을 때도 놀라지 않는. 어 괜찮아. 나는 이해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도 있고. 그렇지. 어 괜찮아. 나도 박았어. 그렇지. 그렇지. 나도 박았어. 괜찮으니까. 어 그럼요. 그래서 서로 걸 제가 뚫어주고 이제. 그렇죠. 서로 걸 아니면 차라리 본인이 오빠 내 거 빌려줄게. 맞잖아요. 얼마나 쓰는 거 같잖아요. 오빠 급한 대로 내가 빌려줄 테니까 일단 힘 빼. 이러면서 맞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런 열려있는 남자. 출발하소. 구독. 상품은 이태원 저기 해밀턴 호텔에서 제공하는 10만 원 상당의 네, 머리끈 한 개 드리겠습니다. 한 개 가져가세요. 네. 아, 저 돈이 없어가지고 아니 재정이 좋진 않아요. 머리도 짧은데. 네 재정이 좋진 않아요. 그렇죠.